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3월 7일 시작합니다. 특정 정파에 대한 지지가 도를 넘어서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은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맹신자들은 어느 진영을 막론하고 민주주의의 방해 요소입니다. 이런 독버섯은 자유당의 헌법정신 파괴자이자 5.18 망언자들 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특정인 지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5.18 망언이 터져나오자 망언자들 추방하기 전에 아무개를 먼저 민주당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소리 높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과연 민주주의나 선거제도 개혁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맹목적 극단주의자들의 행패가 무서워서 입 닫고 대충 눈치 보다가 중간치를 택하는 선출직들 역시 태극기 부대 무서워서 부화 뇌동하는 자유당 망언자들과 결과적으로는 독인 객인입니다. 자신을 호위무사라고 착각하는 분화방들이 사라져야 건강한 공론의 장이 형성됩니다. 소수의 건강한 의견이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훌리건은 경기를 망치지만 서포터즈는 경기를 성숙하게 합니다. 훌리건과 서포터즈의 출발은 종이 한장 차이지만 그 결과는 종이 한 두루마기보다 훨씬 더 큽니다. 어느 정파를 지지하건 훌리건이야말로 공동체 최대의 적입니다. 문제는 훌리건이면서 자신을 서포터즈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이런 건 법으로 고치지 못합니다. 시민의 집단 지성과 자정 능력으로만 고칠 수 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얘기한 깨어있는 시민이란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닐까요? 잠시 후 시작합니다.